새끼도 미드라인에 막 푸시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합류되는 상황이 팀원이 빠르거든요. 6렙! 정말 잘 빠이거! 아, 아 이거 봐! 이만큼에 대해서 9발 킬! 그리고 하나 더 더블 킬! 자 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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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주인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어 이거 오히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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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할 사이 뒤로 뒤로 오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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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마유샷 완전 큰거 만들었습니다. 황마유씨 일단 맞대볼 수 없을까요? 이거 이게 어? BLG가 터널을 길게 썼거든요. 어 대신가요? 봤어요 봤어요. 하나요 들어가셨 나이스 우짜룡 나이스가 터져나오는 스틸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. 전멸도 없고요 지금. 게다가 더더군다나 오너입니다. 오너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 정말 바라고 있는 카드였습니다. 그렇죠. 얼마나 하고 싶었어요. 지피언 레벨도 3대 4고. 아니 우리 우스를 전멸 없잖아요. 왜 우리 우스를 괴롭히면 혼나라. 우리 우스를 괴롭히면 혼나야죠. 화분을 만듭니다 오너. 기대 때마다 한 번씩 스킬 해줬었거든요. 같이 와요 같이 와요 같이 옵니다. 근데 이거 전투 전환하면 근데 이거 망치 피할 때 지금 바로 버스타는 기회지도 먹을 생각이에요. 근데 오늘은 다음으로 전투하면서 전투로 전투로 이쪽을 쫓겠다는 생각? 전투! 구마유씨 잡았어요! 구마유씨 나이스! 잡았어요! 내가 나를 직전 자 여기는요 여기는요 오늘 잡았고 빈을 막아야 돼요 빈을 막아야 돼요 빈 집중! 빈 집중! 빈을 잡아냅니다! 그리고 바론도 이렇게 챕니다 태왕. 와 근데 순간적인 판단 좋았습니다. 아 정말 팀원이 아래쪽 하천 지역에 대한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. 자 활기는 마무리 쳤고 이쪽도 마찬가지 쌍발이들 다 컨트롤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신자호 보였어요? 어 이미 네 이게 위험해 보이네요. 만개인데 한 디펜치입니다. 만개인데 전멸로 따라올 수도 있어요. 정말 일단 지금 이었고 오 그리고 이겼습니다. 아 이겼어요. 아니 이건 페이커다. 와 만개 맥기였습니다. 파이커라 진짜 세체 미끼. 와 디님 이런 것들 생각하면 복지전 하기가 어려워요. 뭐 이런 거 나와요. 너는 정화 없잖아. 네, 못 나갑니다. 자 위쪽으로 한번 빨아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. 제우스와 이제 1대1번 키우고 있는 빈인데 사실 이것도 이 스킬 빠진 거 보고 한번 열어본 건데 네. 제우스 금방 갈 수 있나요? 스킬 B 하면서 오! 누비우스에서요! 동참! 제우스가 스킬을 누비우스에 갔죠? 좋았다! 와! 그냥 살라켈! 제우스! 어떤 생각을 하나요? 굉장히 제우스가 와 있고 페이커도 내려와 있습니다만 천이 진영 잡으면서 탈리아 궁이랑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. 어, 일단 두 명을 나눠놓긴 나눠놨는데 진영 달렸고 지갑표도 코르키 코르키 걸렸죠. 코르키 잡았습니다. 파이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. 전투 먹방자 자크 진입 진영 늦어놓고요 금기에 세나 있습니다. 이번 전투 좋죠. 오공도 마무리 다 먹어버립니다. 빈까지 제거해버립니다. T1 너무 좋았습니다. 이 탈리아 스킬도 두 번 돌리면서 환타 그냥 이겨버렸죠. 그래서 환상적인 전투를 만들어냈습니다. 지금 들어가는 이러한 뭔가 인원 분배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거든요. 네. 흐름을 한번 놓치면 이거 완전 휘말릴 수 있습니다. 네, 조심해야 됩니다. 네. 추격해 와요. 신점 세요. 자, 위쪽으로 올라오는 슈인입니다. 탈리아한테 길 막히고. 아, 세나이 위치가 약간 전멸인데. 세나가 전멸 있어서. 아, 네, 이거 스킬스가 보고 빠진 생각이에요. 위로 빠지고 있는데. 최대한 네, 빙봉하면서 시간 끌어봤어요. 오, 빙봉 펄 들어가고 있고. 피했고. 아, 이거 마지막까지 도비스였어요, 구마유시. 하나 더 있죠, 하나 더 있죠. 그럼 이거 빼가 뺄 수 있나요? 아, 이거 위험한데. 어쩜 두 명이야. 근데 와 이게 진짜가 들어오네요. 그래도 그 상태 왔어요. 이게 토텔이거든요. 제우스가 제우스가 내려갑니다. 이거 토텔이에요. 이러면 제우스가 잡았죠. 다행히 폭레드 잘 꽂혔고 나이스 잡습니다. 나만 이도 제우스가 비도 비도 가나마 제우스가 한 번 더 아 이게 안 되네요. 그리고 오너 왔어요. 자 오너 잡으러 2대2 근데 이게 근접합니다. 가운데 세주안이 놓칠렀던 시너지 잡았죠.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잡아냅니다. 발탈 캐리합니다. 와 먹은 노틸의 트리플 그리고 피 T1의 핑퐁이 방금은 환상적이었습니다. 그렇죠. 먹은 노틸 또 캐리하잖아요. 네. 이번 턴에 깬다면 좋을 수 있지만 네. 상대방은 트패에 골카 던지면서 파이팅하는 구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. 그래도 싸울 수만 있다면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에요. 어쨌든, 싸울 수만 있다면 어쨌든 대장의 실험을 올렸고 네 파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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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이겨먹었어. 고래키까지 버리고 나이트를 잠자옵니다. 지금 심지어 시간은 20분을 넘어서 바론이 나왔어요. 갑니다. 바론 한번 더나요 시원하게. 네, 근데 이게 운명의 누리기 애매해요. 운명의 무릎 있었고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드 쪽 뚫립니다. 자, 그 상태가 일단 상대 나오고 있군요. 오! 제우스가 상대적으로 파가지고 생겼어요. 제우스가 제우스가 제우스! 입니다. 보탑은 뚫어내기 다 뚫어냈거든요. 근데 여긴데 그래서 카밀이 어쨌든 바텀라인을 먼저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저걸 누군가 막으러 갈 때
상황을 볼 수 있나요, 뒤텔? 물어봤는데 뒤텔 좋아하는 좀 있었고요. 오버 아카리가 먼저 들어가서 핑퐁 되나요? 네, 핑퐁 아직까지 버텼어요. 핑퐁 그리고 오버 체력 애매. 제우스 끝나다 핑퐁 한 번 더. 자 고마운데 드라이브 골방울 타리 골방울입니다. 9만 10 여기서 근데 9만 10 일이 조금 매서워요. 더 들어올 수 있어. 뒤로 이거 한 번 더? 어, 한 번 더? 비를! 마무리 되나요? 잡을 수 있어요! 앞쪽에서 또 페이커가 귀족고 있거든요. 자 위로 갑니다. 다시 잡을 수정! 구마유치가 키 되나요? 이걸 잡아야 됩니다! 티원! 티원입니다! 티원도 한번 접는 모습이 나왔던 거고요. 포위망? 어? 안 올 거야 스페? 네, 식단 나이트래. 포위망? 신 전멸 없어요? 나이트 이거 포위망 나면 대박이거든요? 이거 두 명 다! 호르키! 이거 두 명 다! 이거 초대박 났습니다 티원! 이거 그러면 사이드만 막으면서 일단은 잡아냈죠? 네, 득표만 막으면 돼요. 쫓아가서 노태 일단 오른쪽으로 깔끔하게 먹고요. 이들이 찍으려고 한 건데 지금 갔거든요. 네. 자 이러면 옷도 먹을 수 있나요? 네 노태까지 죽여. 이게 지금 T1 엄청 단단해요. 아 득표 잡았어요. 오 잡았고 하나도 잡았고. 어 이러면 T1 눈에 거슬리던 거 지금 싹 제거했습니다. 아니, 이러면 게임 끝낼 만한데요? 이거 돼요. 야, 이것도 견제를 위해서 같이 붙고 있어요. BLG도 하지만 이 치고 너무나도 얻었습니다. BLG가 뚫기는 쉽진 않아 보이는 위치인데요. 오, 쉽게 뽑았죠? 라이트 선수 어깨가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요? 그렇죠! 뒤에 제우스가 있고요! 탈리아가 다시 한번 줄을 끊습니다! 오너 들어갔죠! 그냥 한번 돌렸고! 자, 그 들어갑니다! 무겁게 한번 흘렸죠, 이미? 자, 오너가 다시 한번 들어갔을 때! 여기로 들어가요! 여기로 들어가요! 선 붙고 신이 지휘했습니다만 지금 오공 쪽이 포커스를 당하고 있어요! 저 오너 위험! 오너 이제 잡았습니다! 이 다음도 투! 구마유스 계속 신병! 딜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! 맞습니다. 구마유스도 계속 때리고 있고 탈리아도 건재해요. 페이커! 위 아래 양 사이드를 좌우를 다 밀어내고 있어요! 자 빈도 역시 제우스가 제거합니다. 그리고 위쪽 구마유스가 뒤안을 좀 그리고 내려갑니다. 캐리아가! 그리고 페이커가 뒤에서 등장! 페이커 결국 오늘 잡아냅니다. 쫓아가고 있는 제우스가 결국 나이트를 타겟팅합니다. 뒤쪽으로 빠르는 나이트! 그럼 한 번 더 점프를 하면 결국 제우스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T1! 이제 살아나는 것은 엘크뿐. 하지만 그 엘크 혼자서 이 상황을 정리할 수는 없었고 T1이 확실히 더 우위에 있는 한타코드를 잘 만들어냈네요. 한 번도 할 수 있는 선택지라 네. 이쪽도 은근히 압박을 좀 했던 것 같고 네, 그래도 용이 더 중요하니까 용으로 오긴 합니다. 잭스가 오고 있습니다. 뽀삐. 그 나래 위치 한번 체크. 뽀삐가 뒤로 돌아오고 있는데 제우스가 잘 체크를 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 버프 상황도 상당히 좋습니다. 지금 T1은요 구도한 태세를 일부러 뺀 움직임이었고요. 그러니까요. 잭스가 잭스가 멀어요. 꿰뚱이긴 한데 왜 위험? 왜 위험? 근데 이게 앞라인을 꿰뚱거라서 네, 이거 뒤쪽 잭스와요. 잭스와요. 들어가서 나왔고요. 잭스도 참 근데 니코가 날아갔기 때문에 이거 지키는 거 봐야 됩니다. 자 일단 오너가 한번 다시 차납니다. 이러면 잭스 고립 여기서 잭스 잡았죠. 그리고 정면을 뚫어버립니다. 앞쪽 달려나는데 성공했고요. 영웅 걸린 들고 전에 핀이 네. 없습니다. 핵심 챔피언을 잡았기 때문에 영웅 무조건 먹을 수 있어요. 맞습니다. 자, 뒤에 대기하는 변수만 변수 차단. 스타가 몸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만 아니면 변수 없었는데 그것마저도 잘 반응했고 이러면 더 올라가지요. 시간이 많아서 예. 한 번 더 이거 기세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. T1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요. 네, 아래에 궁극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잘못하면 휘말릴 수 있긴 하지만 이거 받아주는 인원만 잘 배치하면 T1 이거 먹을 수 있습니다. 전멸 뽑았고 마운드 들어왔고 자 엘크 쪽 엘크 잡았어요. 게스트키를 지나가면 나이트 전멸 없거든요. 나이트 위험 결국 잡아옵니다. T1 확정적인 전투를 확정적으로 끝을냅니다. T1 T1이 확실히 속도를 내니까 BLG가 예상하지 못한 흐름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옵니다. 자 여기서 미드 인사를 드렸습니다. T1의 기세가 계속 올라갑니다. 그래서 나오기 전에 이미 아리삼초 아리삼초 자 이러면 돌았어요 앞라인이 없기 때문에 데미지에 더 힘들 파괴가 됩니다. 지제 디펜딩 챔피언이 LPL 1번 시즌을 잡아먹습니다. 티원에게 익숙한 맛 라인전 강화하면서 빠른 템포로 몰아붙인 와중에 안정감까지 갖추니까 이번 월드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예상했었던 BLG도 무너뜨릴 수 있었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BLG가